저희 단체 네, 단체 인사 드릴까요?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. 둘, 셋. 와라! 안녕하세요. 아이돌입니다. 네, 오늘도 저희 아이리원의 팬사인에 와주신 우리원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저희 팬사인을 시작해볼까요? 네. 좋아요. 와, 오늘은 쇼케이스 하는데 진짜 뭔가 신기한 느낌. 첫 번째예요. 와, 완전 떨려. 어? 아, 여러분도 저희 쇼케이스 아셨죠? 네! 그러니까 아까 대기실에서 오늘도 쇼케이스 하는 느낌이었어요. 저 나오기 전에 긴장됐어요. 아, 그리고 오늘 우리 나유가 꾸까머리를 했어요, 드디어. 너무 귀엽다. 여러분, 저 잘했죠? 제가 나유 꾸까머리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. 귀여워, 드디어. 제가 요청했어요. 제가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스타일리스트 실장님께서도 오늘 머리를 꾸까를 말씀하셔서 결국 하게 됐네요. 너무 좋다. 아주 좋아. 음방 때도 제가 몇 번 선생님께 아 나의 꾸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래요. 항상 나유 머리 뭐 할까? 이러면 옆에 아라랑 리리카가 나유 양갈래요 꾸까가예요.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, 죄송해요. 항상 나유는 저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요. 저는 승훈이 할까요? 리본은 얘기한 거 맞다 솔직히. 리본 해주셔서 아 해봤대요 이렇게. 밥먹고 해주세요. 밥먹고도 좋아해요. 밥먹음. 아 이렇게 머리 양쪽을 하니까 너무 어색해요. 이거 유치원 때 하고 처음 해봐요.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너무 귀여워. 키우고 싶어. 부끄러워요. 아이유를 키우고 싶어요. 제가 심지어 그래서 아 이따가 집 가서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? 라고 했는데 너 같으면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? 근데 아라 계속 그렇게 있을 것 같아. 맞아. 나는 예쁘지. 난 내일도 이 머리 할래. 이럴 것 같아. 내일도 이 머리 할래. 나 이대로 갔다가 약간의 꾸까로 갈까? 맞아. 5살. 어? 저 궁금해 여러분. 5살이요. VS 다섯 명이요. 예원이가 나이가 5명 있으면 너무 좋아. 밥 해줄 것 같아. 한 명은 밥 해주고 한 명은 옆에 해주고 청소하고 있고 한 명은 애기 들어주고 한 명은 카드 게임 있고 맞아 카드 게임 하고 있고 한 명만요. 다섯 살이면 귀여울 것 같아. 근데 말이 안 될 것 같아. 말을 어? 말이 안 될 것 같아. 5살이요? 5살이요? 말 되게 잘 들어요? 진짜요? 둘 다요. 5살 때 예원이는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말 사라졌어요. 됐어요. 나도 자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말 되게 잘 들었어요. 지금도 말 잘 들었어요. 아직 잘 들어. 그냥 뭔가 그냥 이거 해 하면은 그냥 했고 네. 어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으면 난 말 잘 들어. 근데 기분 나쁘게 말하면 안 할 거야. 나는 말을 안 들어. 맞아 맞아. 아랑 그때 진짜 말 알기 때 엄청 잘 들었을 것 같아. 근데 저는 한 초등학생 때 말 안 들었던 게 옷. 옷. 내가 야, 나는 내가 입고 싶은 거 무조건 입고 싶었어. 와. 이거죠. 근데 뭔가 이상하게 엄마랑 안 맞나요? 어 엄마 이거 엄마랑 이거 입을 거야. 나 치마 신으로 바지 입을 거야. 나는 입을 하는 것만 나 입을 하는 거 다 입었어. 치마만 그냥 안 입는다고 했고 근데 치마도 입을 하는 거 다 입었어. 그냥 이제 오늘은 이거 입어. 오히려 동생이 나 옷 욕심이 애기 때부터 많았나 봐. 옷 예쁘게 입는 거. 근데 막상 지금 보면은 엄마가 입을 할 때도 제일 예뻐. 왜 내가 굳이 그 옷을 입었다 싶어. 그래? 어 그냥 엄마 입을 하는 게 예쁜 거야. 제 어른들의 눈으로 약간 짬밥이지. 엄마가 옛날에 뭔가 뭐지? 남색? 딸 그 원피스나 엄청 뭔가
공주 같은 옷을 좋아해서 나한테 입혀주려고 했는데 나 진짜 그 운동복밖에 안 입고 진짜 나는 오빠가 있어가지고 운동복 많이 입었어. 어 부럽다. 나 캐주얼 한 거 맨날 좋아해서 캐주얼 반바지에다가 브라우스. 맞아. 뭐 고등학생 때 진짜 크롭티 아니면 청바지, 반바지, 블라우스. 내가 청바지. 내가 좋아하던 치마가 유일하게 하나 있었어. 뭐야? 아무 치마라고 불렀거든. 내가 어렸을 때 캐릭터릭 체인지를 좋아해서. 아 잠깐만 나 알 것 같아. 거기에 그 체험을 하고 주인공 주인공이잖아. 그래서 그 치마를 입고 싶을 때마다 항상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아무 치마 입을래라고 했어. 맞아. 아무 치마 좋다. 우리 초등학교 그 얘기했잖아. 소녀시대 선배님의 그 색깔 스키니지. 아, 나 그 색깔별로 다 있어. 나 연두색이랑 파란색. 근데 나는 그게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그 유행이었었던 색깔 진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. 그러니까 아, 나는 오히려 너네들이 항상 그거 얘기했었잖아.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 듣고 알았고 그 당시엔 그런 줄 몰랐어. 나 연예인을 그때 진짜. 몰랐었어. 아, 색깔 진나 진짜 보라색 봤어. 야 진짜 나도 색깔 노란색 파란색. 어, 왜 난 엄마가 사줬다고 입었던 거야. 아 진짜? 나는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았고 진짜 별로였어. 그래서 몇 번 입지도 않았어. 나 좋아했어. 나도 좋아했어. 그리고 그 지니 할 때 그 카키색 야상! 카키색 야상 유행이었어. 꽃바지, 골청바지. 야상 나도 있었어. 카키색 야상 나도 있었어. 야, 혹시 폴크 아세요? 아벤크롬비 아시는 분 계세요? 아벤크롬비? 아벤크롬비 한창 그 아디다스 저지, 폴리스터. 아디다스 저지는 유행이었던 걸로 기억해. 와 진짜. 그리고 남성분들이라면 헌멜. 헌멜바지 다들 한참 입어요. 헌멜? 이거 VVV 남자도 남색 그 세일러 같은 반바지에다가 위에 진짜 그냥 흰 색깔 티셔츠. 아 약간 그거 초등시대 선배님이 입고 계셨는데 너무 부러워서 나도 찾아다녔어. 어 너 스페이스 데디? 등골 브레이커. 버버리 블루에이블이라고 조금 그 마버리보다 싸고 그 어린 애들이 입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진짜 너무 좋아. 중학생들도 다 너무 비싼 걸 입어서 어른들이 입고 근데 여유가 된다면 입어도 예쁘니까 경화에서 좀 사게 가잖아요. 그러죠? 아 맞아. 항상 엄마랑 가면 버버리 사. 아 버버리 아니죠. 엄청 아니에요. 사랑 부자였어요. 뭐야? 사랑 부자. 사랑? 사랑 부자. 귀여워. 반대예요 이거. 어떻게 할 때.
그러니까 새로운 거 뭐할까 어떻게 어차피 카메라에 안 잡혀도 우리끼리 재밌어서 이게 이거 그 팬이랑 그 아이돌의 그거잖아 그거 알아? 그 하트 세 개 만들 수 있는 거 뭐 일본 갔을 때 그 페퍼 이거 해달라 해서 이거 엄청 많이 했어 나 그냥 식당 한 번도 없을까 했는데 어쩌다 보니 스포 같은 거 이거 편지 양 손가락으로 하트를 세 개나 만들 수 있다 연락을 게임이 아까 뮤비 찍는 거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다시 찍고 싶어요 너무 이뻤어요 진짜요? 이뻤어요?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더웠어요 30도라서 너무 더웠다 마지막이라서 많이 기다려야 된다. 마무리할게요.